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짐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에 불가능은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주님이 시장 오셨다고 했어요. 배고프셨다. 배고프단 말은 뭘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 그런 것이겠지요. 근데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는 열매를 우리가 잡숴 보신 분을 알겠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잘 익으면 맛이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혹시 잡수실 것을 얻으실 수 있는가 해서 가보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찌답니다.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 물건을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짐승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그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도 바꿉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 물건을 파는 자들의 자판을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어쩌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마음이 심히 아파하셨어요. 교회는 사고 팔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전도에가 무슨 바자회 한다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이요. 성전에서 돈을 주고받고 그냥 돈 때문에 서로 그냥 꼬가고 빌려주고 그런 것도 성전 안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와서 묻어는 곳이냐? 모든 사람이 교회 오면 기도하는 곳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교회 오거든 기도해라 이 말이오.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아침에 지나갈 때에 말씀하셨던 무화과나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바싹 마른 것을 지금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나무가 바짝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예수님이 저주하면 살 길이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에게는 저주해도 우리 인간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작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기를,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다가 오래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부소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와서 했습니다.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 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서 보소서, 당신이 준 것입니다. 내가 땅 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놈아, 은행에 넣어서 별리 이자라도 가져올 것이지 그냥 본전만 가져왔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본전 가져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장사하든 무엇으로든 유익을 남겨 소득을 가져라고 한 것인데 너는 어쩌서 네 임의대로 그랬느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시기에
제가 그까짓 거 한 달 더 가지고 장사 좀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남긴다고들 뭐 별 대수입니까? 아, 주인께서 한 번 하시면 100달러도 1000달러도 그냥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심지 않는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도 모으는 불법자로 보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담장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너는 주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내 인생이라는 달란트에 유익을 내라. 유익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인께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드리는 시대가 육신의 때. 지금 신앙생활임을 아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예. 예수께서 지금 제자가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다고 말할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성자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것은 이것은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니 내가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지키고 살릴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믿고 너희들에게서 작품이 없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당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말을 믿고 행동하라. 예,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젊어요. 근데 교회가 산 밑에 절벽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요 산을 좀 산이 막 답답하니까 요 산이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교회 터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만 마치면 그 산에 올라가서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누가 봐도 정신 이상. 응? 누가 봐도 정신 이상자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응? 아니 나의 30대 목사님이 그래. 응? 사랑 이 답답한 사람 물러가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강으로 가라! 한강으로 가라!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렇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러실까 그랬는데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산에는 어느 시종 문중의 종족산의 묘지가 쭉 있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팔으라 해도 팔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산은 아주 그 종종에서 아주 그냥 뿔단지처럼 위어는 그런 산인데 그 산을 물러갈 리도 없고 팔 리도 없는 산이요. 그 산은 말뚝받고 있어야 되는 산이요. 개인의 것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 종종의 수많은 그 시종의 사람들이 그걸 각자 자기 명예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없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러더니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큰 트럭들이 들어오더니 그 산을 파갑니다. 그래서 어찌 연고로 도대체 이 산이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 산에 흙을 한 차에 얼마씩 팔기로 했대요. 한 차에 얼마씩 흙을. 근데 엄청난 돈이더라 그 돈. 어디다 갖다 메꿨냐. 진짜 한강 따 갖다 메꿨어. 그 한강을 메꿔가지고 그 산을 헐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당동 방배동 나오는 그 한강 줄기에 쭉 올라 남태령까지 올라가는 그 묻어가면서 그 산을 거기다 갖다 다 묻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살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건 누가 와도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대로 믿으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린 꼭 믿음이 있어야 하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은 확신하고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응?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은 이미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다.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큰 문제가 기도로 되겠느냐 젖혀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혹시 해도 그냥 해보는 거지 확실히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무화과를 너에게서 따먹지 못하되 영원토록 못 따먹나더니 발싹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절대적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어떤 전능자인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량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량으로 아느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인 줄 알아. 응? 하나님이 나처럼 무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더러 기도합니까?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데,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데, 이 기도는 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기 전부터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먼저 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해줄게 구하라, 내가 해줄게 구하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건 아주 소중한 일이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선 것, 너는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분이냐? 그분은 미량 미쁘시고 의로우사 도무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했으니,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악과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병들 육체의 질병과 내가 죄로 지옥 갈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육체로 짊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단 하나도 주저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갈만 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애절함과 그 절규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간절히 아릴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전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당하게 할 때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는 그 아들 끌어내릴 수 없더냐? 한 번 입으로 나오신 말씀은 이렇게 아들이라도 죽이시는 일에 주저없이 죽여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시는 분, 아들을 사용하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속죄요, 우리가 천국 갈 기업이 되었으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확실한 은혜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믿고 구하라, 구했거든 그대로
된 줄로 믿어라.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된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의심하지 마라. 그는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할까? 의심하는 자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구하여도 안 줄만한 관계냐?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이 믿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그 정도 되면 구하고도 줄지 말지 모르겠다 하겠지. 두 번째는 내가 한 약속이 너희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네가 구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주실 것이 있으신 분이요,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요,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신다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을 못 가져서 기도하고도 밤낮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 응?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해요? 야! 기도만 하면 다냐?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더라. 이 사람은 구하라 주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자요. 이 사람은 의심을 커녕 부정하는 자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구하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말씀이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토록만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니, 이런 일을 하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바라느냐, 받기를 바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에서 어느 순간에 표출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수많은 욕심과 해선한 시기, 질투, 음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좌절,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르게 수많은 취약들을 내 속에서 아주 까짓짓어 뛰어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나는 순간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 앞에 회개만이 가능한데, 회개도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천년 지난 세월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도 죄의 해결자가 없어. 그 많은 선지자가 와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 많은 제사장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 많은, 보세요, 이 왕들이 힘을 가지고 별 짓다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 그 회개하는 자만 제사함 받는다.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보신 분만 아멘합시다. 이 엄청난 죄사함,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서 죄값으로 사망이 결정되고 오늘 목숨이 끝나면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죄의 사슬에 매인 것도 회개로 당장 해결할 수 있다면, 네.
어떤 것인들 해결하지 못, 해결받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오.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죄는 회개된다는 걸 믿는데 왜 다른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된다고 안 믿을까? 안 믿을까? 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집은 만민이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받는 집이라는 거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요, 나의 수많은 고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손을 딱 띄고 나는 손을 딱 띄고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자유를 얻는 것이니, 얻는 것이니,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다 영육간의 자유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얽매인 데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죄에서 회개하면 자유, 질병에서 치유하면 자유, 내 수많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매인 곳에서도 기도하면 자유,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기도하라도 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속죄도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되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얽매여 있느냐? 왜 얽매여 있느냐 이 말이야. 왜 얽매여 사느냐? 나는 얽매였으나 하는 찬양이 있지 않냐? 가시거나 집에 계실 때 우리 어머니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하실 때 본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두 팔을 악당에다 짚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 기도합니다.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합세해서 열심히 핍박하는 우리 윤 씨 문중 집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네 집에 누구를 이렇게 누구네 집에 누구를 누구네 집에 누구를 누구네 집에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합니다. 그때는 동네에서도 이름도 아니까요. 다니까 다 불러가면 기도합니다. 내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도 참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차라리 세상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도 참나 반복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내가 이 대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우리 그 시골에 있던 집안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 사는 분들이 다 왔어요. 난 연락도 안 했는데 다 왔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그분들이 왜 왔냐고 물었더니 아, 다 지금 누가 장로되고 누가 집사되고 누가 못되고 누가 못됐다 깜짝 놀래기를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그 입모습이 지금도 보이는 거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걸 보면서 응?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내가 그거 지금도 응답받아가며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확실히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 만약에 10살 먹은 아기가 앉아서 하나님 저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저녁 때 아침에 기도 저녁 때 왜 나는 시집을 안 가나 아침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지금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좋은 신랑을 기도한 대로 만날 거 아니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같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내 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같이 믿고 구한 것은 내 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도해놓으면 응답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응?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응?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응?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써주세요. 제가 정말로 끝없이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저는 3년 안에 해결되게 해주세요. 7년을 앞당기게 해주세요. 1년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주님 나 좀 그렇게 써주세요.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하니 세월을 내가 앞당기지 않고는 안 되겠다오니 주여 나가 세월을 앞당겨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확실하게 믿고 응답하시려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고 나가니 우리는 기도했거든 응답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때 응답과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잠은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열심히 목회에 응하되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되게 역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여 내가 열심을 내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이 다 이루어져가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이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연세중앙교회에 계속 응답이 있을 것이며 우리 부사역자들도 응답이 있을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도 응답이 있을 것이며 계속 응답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확실히 믿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거 안 줘서 그거 뭐하는 짓입니까? 중얼거리게. 예, 우리는 들어도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오. 또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해놓으면 뭐 어느 땐가 응답되겠지 요행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오.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구해놓고서 믿음만 내가 파괴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오. 될라나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오. 확실하게 된다고 딱 맡겨버리고 잊어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해놓고 의심하는가? 뭐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봐서 되겠느냐 그 말이오.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신다니까 성령을 보내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니까 교회를 세웠으니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기도 응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위에 주셨어요? 크게 십자가에서 누구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 성령 누구 위에서 보내셨어요? 전도자 누구 위에서 보내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누구 위에서 세웠어요? 담임 목사 누구 위에서 세웠어요? 오늘 말씀 누구 위에서 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나 위에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내 것이지. 내가 안 믿으면 내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 그런데 왜 구해놓고 의심하냐? 바람에 요동하는 것과 같이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한번 주신다고 말했거든 네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 나를 네가 너는 네가 의심할 정도로 내가 빈약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약속해놓고 못 이룰 만큼 허접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구원 것을 못 줄 만큼 내가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말하니 나와 너와 관계가 확실하다면 믿음이야. 그게 믿고 구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엄마 흥분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사님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속을 바글바글 자글자글 쬐글쬐글 속을 썩여도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 축복하는 것은 믿고 저주해봐라 어떻게 되겠나. 믿고 저주해봐 어떻게 되겠나. 참 큰일 나지. 예, 그래서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믿고 축복.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느 땐가 내가 이루어질 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하지 말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훌륭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란 내가 인격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기관 생활 안 하죠. 구역 예배도 안 드리지요. 나 홀로 신앙 생활 하지요. 잘 들어. 구역 식구가 구역 식구끼리 기도하고 기관 식구가 기관 식구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이게 다 공짜인 줄 압니까? 내게 이루어질 일들이. 보세요,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될까 말까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확실히 믿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구역 생활과 기관 생활이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왜 서로 기도할 때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냥 직원 식구들이 자기 일처럼, 구역 식구들이 자기 일처럼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한다면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그런 기도들이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너희는 도구, 간구와 도구하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열심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해결됨에 감사함에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냥 이미 받은 줄로 믿어. 받은 줄로 믿어. 그래야만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야. 자, 제가 여기 사과 하나 가졌습니다. 비싼 겁니다. 비싼 거. 이 사과를 누구에게 주려고 내가 들고서 자 아무개야 네가 나와서 사과를 받아가라. 누구든지 나와서 받아가라 사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오십니다. 받아가라. 참 감사해요. 자
받을 줄로 믿고 왔어요. 의심하고 나왔어요. 의심 안 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목사님이 주신다니까. 확실하고 나왔죠. 네. 확실하게 했다. 목사님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먼저 왔어요. 아, 맞아, 먼저 왔어, 먼저. 먼저 왔어. 감사합니다. 먼저 왔어. 정말 확실하게 믿고 나왔지요. 아, 네. 아, 믿고 나왔다는 거요. 자, 나같이 누구에게도 믿음이 될 수 없는 아주 허접한 인간도, 아주 시원찮은 인간도 사과 줄 테니 누구든지 나오세요 해서 다 드세요까지 떼나와서 믿고 나왔어. 받을 줄로 믿고 나왔어.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예,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 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영생도 천국도 주신 분이, 마귀 사단 귀신 속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도 해결해 주신 분이, 자기 살도 찢어서 받아먹어라, 피도 찢어서 받아먹어라 하신 분이 주신다고 말씀해서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 아멘요. 그냥 되는 거라니까. 어? 그런데 왜 우리는 수많은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수도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가? 지금 우리가 월남처럼 똑같은 그 전철을 밟습니다. 예, 보세요. 그저 빈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남남 갈등, 참 수없이, 그저 괜히 부자들을 욕하고, 아니 부자가 있기에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월급 타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자가 많아야 우린 다 월급 타먹고 살 거 아니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갈등, 뭐 흙수저, 금수저. 아니 흙수저가 뭐고 금수저가 뭐고 난 이해가 잘 안 가네. 흙수저, 금수저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 그렇다 하지만 그게 갈등이었다. 갈등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 갈등, 남남 갈등, 이념 갈등, 수없는 갈등 속에서 월남처럼 지금 나라가 가장 위험한 시대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소두로 우리 방법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저 서울에서 태극기 촛불 놓고 소리를 막 기피하는 걸 보십시오. 이 엄청난 갈등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나라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만큼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것을 자꾸 쪼개가 뭐 조작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도록, 월남처럼 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가장 다급한 상황에 기도하자는 것이니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모두를 기도하자고 했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모두를 기도하자고 했느냐,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야. 나라 없는 서름 못 겪어봤죠. 못 겪어봐서 몰라. 우리 잘 들어야 돼. 월남이 보세요. 그때 전 세계의 네 번째 군사 강대국이요. 근데 월맹은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가능. 근데 베트콩에게 순간에 대통령 궁이 점령당하면서 그냥 끝나버린 이유가 뭐냐? 전부 갈등으로 찢어져서 나라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의 통솔력은 사라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고,
지금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왜? 저 이북의 적화요격은 끝없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몸부림치고 핵무기를 만들고 생화학무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은 나라. 이 엄청난 사건이 어느 때 가면 미사일로 발사될 때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태를 판단해 보면 우리가 어떻든 나라 걱정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나 우리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정상으로 단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세요. 이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이런 정도.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라는 이런 정도. 사람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걸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맡겨만 놓으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가장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신하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많은가? 걱정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니까. 예,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며 믿음이 전혀 없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죽어도 지옥 간다는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병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의사도 못하는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기도할 문제가 나도 가정도 그리고 이 환경도 교회도 구역도 지역도 교구도 기관도 상지에 있으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도 기도하기에 모자랄 만큼 구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여 나에게 기도 않고는 못 견디는 기도의 차원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문제를 보고 알고 깨닫고 나열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기도할 문제요. 왜? 내가 기도할 말을 주세요. 필바를 알게 해주세요. 필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필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읽어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빌바를 모르는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뭘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라. 하라 하라. 기도하는 자의 결과가 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노아의 홍수 때를 능가할 지금 타락이 하나님의 도전이 심히도 크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이상으로 지금 방불할 만큼 전 세계의 제약이 관영해 있다. 이때가 되면 너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 그때 오신다.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보존하는 것도 믿음이니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요? 정신 안 차리는 사람, 근신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홀연히 주님 재림하시는 날 버림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이 때에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되 바라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빌바를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면 빌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차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첫째 빌바를 부르고, 두 번째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응답하겠냐, 세 번째 뭐 기도할 그렇게 다급한 내용이 있냐, 뭐 있기는 있지만 뭐 그거 무슨 다급한 일이냐, 이런 정도 된다면 당신은 이미 기도 못하게 하는 영에게 결박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가 뭐냐? 안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주신다는데 왜 안느냐? 25절에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네가 기도할 때에 어떤 혐의가 있어도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남의 것부터 용서해주고 내 것도 해결해달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오. 여기 병든 자가 됐든 문제가 있는 자가 됐든 자기 어떤 일이 되든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의 혐의가 있거든 빨리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작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돼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의 기도에 불가능은 없다. 오늘 위대한 불가능은 없는 역사가 기도로 응답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만약에 기도하라고 안 했더라면 회개로 도울 것이며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기도하라고 안 했더라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기도하라고 안 했더라면 나를 날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병들게고 저지하는 마귀사단 귀신역사를 무엇으로 이길 것이며 내게 수많은 상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미 지옥극으로 작정된 저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참으로 주님이 구하라 하심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요소니 구하라 주심하신 주요 감사합니다. 평생의 기도에서 응답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도 기도의 응답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내 남편도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내 아내도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내 자식도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천국도 기도로 가겠습니다. 내 불가능도 기도로 하겠습니다. 마귀 사단 뒤진 역사도 기도로 해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이게 이런 축복을 부어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성도들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여한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하나님을 얻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바라며 목사와 성도가 형통하기를 바라며 성도와 성도끼리 형통하기를 바라며 이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기도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통으로 기도할 때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 했으나 주신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줄까 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무시해서 내가 의심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까닭을 깨닫지 못해서 빌바를 모르오니 나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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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기도해야만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한 채 그저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못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이 양착했던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방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요구해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스스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데 믿음 없었던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못해 몰라서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 기도해도 응답해주랴. 하나님을 의지한 죄, 기도하고서도 의심하랴. 하나님 의심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거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여 응답받아라.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라. 아들을 내놓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저 나의 선택적으로 기도생활을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날마다 믿고 기도한 거 내가 응답으로 확증하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심한 채 내가 기도해도 되랴. 누구든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구하지 못한 것이 죄이랴.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나는 구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만 가능하지 아니 내 열심으로도 안 되지 포기하며 무시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를 내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을 통해 내가 살 바를 문제 해결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았던 나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말을 알지 못해 나는 기도 못하겠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심으로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아버지 막연하게 살았던 불신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해결해 주겠다. 누구든지 해결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망으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응답받아 확인하면 나의 믿음이 굳세지는데 기도하여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 계계를 알게 되시고 포기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심했습니까?
뭐지 했으니까 믿음 없는 나의 모습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지 못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소 누구보다 영육간에 나를 책임지고 누구보다 나의 영육간에 문제를 해결하고픈 우리 아버지님의 열망 기도하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여 죄사함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내 육신의 문제 저주를 해결하고픈 우리 주님의 열망과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주원 무언한데요 막연한 종교적인 의식 안돼요 나에게 말씀한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만큼이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해결하고 뿐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눈 들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감았으니 기도했다 응원했으니 기도했다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주님의 열망 앞에 나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지 뭐 알지 못해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휘둘리는다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고 보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 구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알고 보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앞에 기도 믿음 앞에 열매 맺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나는 그저 순종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야 내가 감화받고 기도해야 감동받고 기도해야 능력받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신앙생활 내 맘대로 기도생활 내 맘대로 그저 동경생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놓고 나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기도함으로 그 심정으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열망을 무시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대경으로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게 이기며 날마다 주님 응답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질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리저리 휘달리며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책임하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나의 세종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이 종은 기도의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자선이라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줄 알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의심치 마라.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라도 한국교회도 내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내 구역도 내 교구도 그리고 내 지역도 그리고 나의 기관도 그리고 나의 부서도 다 기도로 형통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기도를 아버지 기업으로 물려주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그 기도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병들어서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주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떠나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는 자는 질병과 귀신을 몰아내라 했으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원수야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떠나간다고 믿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수많은 형태로 떠나가는 마귀사단 귀신 질병아 나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주가 사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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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